말린 미역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된장에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촌과 부산 기장이 만난 된장이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아버지의 저염 된장에 미역가루를 더한 미역된장.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향기가 어때? 달콤하고 맛있지. 이거 막 깊은 맛이 나는데. 이거는 뭐 오늘 먹어도 되지만 보통 저는 한 2-3개월 요거를 이제 밀봉해서 닫아놓으면은 여기 숙성이 잘 돼요. 그러면 맛도 정말 좋아요. 한 3개월 정도? 미역된장은 같은 찌개라도 조금 더 깊은 맛을 낸다는데요. 짜지 않아 듬뿍 넣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물기가 없고 빡빡하다고 그래서 빡빡빡빡 된장이죠. 따로 육수를 넣지 않기 때문에 양파를 듬뿍 넣어 자연스럽게 재료에서 국물을 만들어내는 빡빡된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거뜬히 비울 수 있겠죠. 보고만 있어도 맛있게 지어진 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미역된장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겨울이면 아버지는 손쪽 김치 장떡을 맛있게 부쳐주셨는데요. 잘게 썰어 넣은 김치만큼 다진 돼지고기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밀가루하고 튀긴 가루하고 약간 섞였어요. 약간 끌쭉해야지만 이게 찌짐이 된다고. 오늘 단다 입에야라. 됐지? 네.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하지. 된장이죠. 네, 된장이 느끼한 맛. 김치가 좀 이렇게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그런 맛을 된장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어릴 적 아버지처럼 오늘은 단식 씨가 장떡을 부칩니다. 우리는 이게 장떡을 구우면 돼지고기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고 하니까 벌써 냄새가 틀려요. 이게 어떤 김치 된장 냄새가 아니고 구수하게 다른 뭐 어떤 요리 냄새 나듯이 나니까 아, 저 집 오늘 장떡 굽는구나 해가지고. 일할 때 이걸 이렇게 유독 예민한 미각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시절에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었던 이탄실 씨. 행복한가요? 이탄실 씨네 장독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꼼꼼히 관리를 했답니다.